안녕하세요. RAMP 채널 시청자 여러분, 원양어선에 승선 중인 김현무입니다. 패밀리아원은 만선을 하여 가까운 연안국으로 향합니다. 이번에 들어갈 항구는 파푸아 뉴기니의 라바울 항입니다. 어장에서 인근 연안국까지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항해를 해야 합니다. 일출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렇게 하루하고 반나절을 달려 라바울 항 입구에 도착합니다. 라바울 항 입구에 있는 커다란 암초를 지나게 되면 요새라고 불리는 항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하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태풍이 불어도 고요해서 요새라고 불립니다. 구름도 우리를 반겨줍니다. 입항을 하게 되면 수속 절차를 거친 후 참치 하역이 시작됩니다. 갑판과 연결된 어창문이 열리고 선원들이 어창에 들어가 하역을 합니다. 하역은 전 선원이 참여하며 하역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하역비는 외국 선원, 한국 선원 할 것 없이 선원들이 균등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총 1000톤이 넘는 고기를 손으로 한 마리 한 마리씩 던져야 합니다. 어창 하나가 끝나면 바로 다음 어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창이 아닌 콘솔에서 작업을 합니다. 어창에서 올라오는 고기를 운반선으로 넘겨줍니다. 저도 4년 정도 어창에서 고기를 던졌답니다. 콘솔이 매우 덥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도 어창으로 가긴 싫습니다. 어창은 그런 곳입니다. 하역을 할 때는 하역 모니터링을 하는 옵서버가 승선합니다. 옵서버에게 우 투더 영 투더 우를 알려주었습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벌 우영우까지 알려주기는 어렵더라고요. 옵서버는 하역하는 동안 본선에 있으며 본선의 기록과 실제 어창의 어획물을 비교하며 기록합니다. 옵서버가 파푸아뉴기니 현지 사람이기 때문에 파푸아뉴기니에 대해서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아마존과 콩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대우림 속에는 쿠물이라고 불리는 극락조가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깃털 때문에 많은 개체가 사냥당해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배에 데려와서 많이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바울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활 화산이 있습니다. 타부루부루 활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2014년 9월 12일 마지막 분화 이후 천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화산을 한번 둘러볼까요?
파푸아 뉴기니 라바울에는 화산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방금 본 타부르부르 화산 말고도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벌컨산이 1937년 폭발하여 50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1994년, 2006년, 2014년 수차례 폭발이 있었고 언제 다른 봉우리에서 화산이 폭발할지도 모른답니다. 푸아 뉴기니는 1545년 이 섬을 방문한 영국인이 열대기후와 주민들의 검은 피부 등 아프리카의 기니와 비슷하다고 여겨 뉴기니라고 이름을 붙여 파푸아 뉴기니가 되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현지인들은 야자나무로 만든 카누를 타고 다닙니다. 이 카누의 목적지는 바로 참치잡이 배입니다. 입항을 하면 배 주위로 이렇게 현지인들의 카누가 모여듭니다. 현지에서 나오는 과일을 산처럼 쌓아서 가져다 줍니다. 한국에서는 본 적도 없는 스타후르츠입니다. 이렇게 과일이 오면 기관장님과 함께 먹으며 품평회를 합니다. 음료수로만 접하던 스타후르츠는 향이 정말 좋았는데 맛은 생각보다 밍밍했습니다. 아보카도도 바로 반으로 잘라봅니다. 아보카도도 한국에서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습니다. 안 익은 아보카도 드셔보셨나요? 아직 딱딱한 아보카도를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아보카도는 익어도 별로 썩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파인애플입니다. 혼자 먹을까봐 그새 달려온 기관장님이 파인애플을 잘라주셨습니다. 드디어 영접한 파인애플. 라바울에서 먹었던 과일 중 맛이 꽤나 괜찮았는데요. 역시 크기가 작은 건 먹을 게 없습니다. 갑판에서 일하는 선원들도 나눠줍니다. 목이 마를 때는 시원하게 코코넛 물을 마셔줍니다. 갑판장이 코코넛 까는 실력이 장난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망고나 바나나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야채를 가지고 옵니다. 바다에서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먹기 참 힘든데 라바울에서는 먹다 지칠 정도로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야채나 과일 말고 다른 것도 한 번씩 가지고 옵니다. 어우, 저건 안 돼. 물론 이것들이 공짜일 리는 없습니다. 이곳은 화폐보다 물문을 교환이 더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아보카도를 가져온 현지인은 고기를 세 자루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꼭 흥정을 해야 합니다. 두 자루로 흥정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현지인들은 이렇게 배 주위에 몰려 고기를 바꿔가기도 하고 갑판에 일을 도와주고 고기를 얻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져간 고기는 가족들과 먹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방식으로 혼재를 해서 다시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물물교환이나 일손을 도와주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기만 가져간다면 평화로운 하역이 되겠지만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현지인들은 작업선에서 주는 고기로는 부족한가 봅니다. 고기가 올라올 때마다 한두 마리씩 훔쳐가는 현지인도 꼭 있습니다. 좋은 고기가 올라와도 달려들어 고기를 빼냅니다. 갑판부 선원이 바로 빼간 고기를 압수조치합니다. 현지인들이 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비원들이 따로 있지만 결국 같은 마을 사람인 것을 무용지물입니다. 고기가 저렇게 많은데 한두 마리 주는 게 문제가 될까요? 현지인들이 고기를 가져가는 것을 그냥 두면 이렇게 됩니다. 현지인들은 이렇게 작업이 끝난 뒤 올라오는 상품성 없는 고기를 위해 하루 종일 배 주위에서 기다립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기를 갖고도 해맑게 웃으며 좋아하지만 어느 누구는 당연한 권리인 듯 최고급 상태의 고기를 가지고 갑니다. 누가 도둑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본선은 깊고 넓은 어창들을 하나씩 비워나갑니다. 저는 고기 가져가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섭답니다. 그렇게 해가 저물어도 하역은 계속되며 어창 가득 채운 1000톤이 넘는 고기를 하역하는 데는 3에서 4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선망선에 승선하면 태평양 인근의 연안국에 입항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조금씩 엿볼 수 있습니다. 문명을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아직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들만의 행복은 분명 존재하지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3일간의 하역을 마치고 배는 출항하여 어장으로 향합니다. 이번 여행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파푸아뉴기니에서의 일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그럼 안녕!